한솔아, 엄마가 늦게 와서 미안해. 널 그렇게 혼자 두는 게 아니었는데. 엄마가 너무 잘못했어. 여보, 우리 은솔이는 어떻게 이 집으로 오게 된 겁니까? 14년 전에 저희 어머님이 서울 갔다 오시는 길에 청계천에 버려졌다며 한 아이를 저희가 사는 고성에 데려오셨어요. 평소 우리 부부 사이에 애가 없다며 늘 안타까워 하셨거든요. 서울에는 언제 올라오신 거죠? 우리 애가 결핵을 앓기 시작하면서 병원 문제 때문에 올라왔습니다. 3년 전에요. 그래서 은솔이를 찾는 전단지를 확인하지 못하셨던 거군요. 정말 죄송합니다. 어떻게든 친부모를 먼저 찾았어야 했는데. 저희도 처음엔 어머님 말씀대로 버려진 아이라고 생각했지 부모를 잃었다고는 생각지 못했습니다. 아이가 아프면서 뒤늦게 친부모를 찾아줘야겠다고 생각을 했지만 보시다시피 저희 상황이. 아니죠, 그런데 저희가 아이를 찾고 있다는 건 또 어떻게 아셨어요? 송인재화에 다니는 지인 한 분이 사장님께서 잃어버린 아이를 찾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우리 애와 너무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연락을 드렸던 거죠. 정말 송인재화에 잃어버린 딸일 거라고는 생각지 못했습니다. 우리 은솔이 청계천에서 발견했다고 하셨죠? 예, 어머님 말씀이. 여보, 어떡해요? 우리 은솔이가 청계천에서 사고를 당한 게 맞나 봐요. 그때 우리가 좀 더 찾아볼 수만 있었다면 우리 은솔이가 이렇게 되진 않았을 텐데. 어떡해요, 우리 은솔이. 여보, 여보, 연아야, 여보, 연아야, 여보, 연아야,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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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